빼면 울림이 하나도 없지만 이걸 좀 돌려서 줘봅시다. 시디사이저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여기 중에는 이제 시디사이저를 컴퓨터 음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실제로 잘 쓰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렴풋이 아는 분들도 있고 또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5년이니까 6년 전에 한번 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진짜 오랜만에 온 거거든요. 혹시 여기 건반 전공 있어요? 풀을 건반 뭐 음향학적으로 설명하면 머리 아파요. 그냥 돌려봅시다. 원래 피아노 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. 좀 마이너스로 깎아보면 소리가 뭔가 좀 답답해지고 그죠? 부드러워졌죠? 뭔가? 좀 답답해졌어요. 아니 선생님 저는 원래 피아노 소리가 좋은데 우아로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. 물론 그런 음색을 써도 되지만 내가 이 음색이 필요했던 거지. 약간 좀 몽롱한 사운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하면 피아노 하나만 갖고도 분위기를 올렸다 내려가요. S90XS도 똑같고 여러분이 한번 들어봄직한 그 유명한 S90ES 이런 거 있잖아. 어디 갔는데 있는 거야. 난 말로만 들었지 그 S90ES를 처음 봤어. 피아노 쳐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은 뭐예요? 보이스 누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피아노를 찾아서 쓰면 돼요. 세컨 건반 있어요? 세컨 키보디스트랑 나랑 같이 갔어요? 우리 둘 다 야마하 신디를 쓰고 나는 피아노 치고 제가 스트링을 해야 돼요? 따로 음색이 저장된 게 따로 또 저장된 게 아니고 보이스 모드에서 내가 원하는 음색을 최대 4개까지 끌어와서 조립하는 거예요. 아, 우리 공연 아저씨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건반 전공 뒤에서 뭐 하고 있어요? 다음 음색 오빠 시간만 좀 끌어봐 이러면서 다음 음색을 찾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. 마스터 모드는 보이스가 됐던 퍼포먼스가 됐던 내가 오늘 라이브에 쓸 음색을 모아두는 거예요. 풀 콘서트 그랜드라는 이름의 보이스가 있어요. 자, 이거는 야마 CF3S라는 최고급 풀 콘서트 그랜드 음색이에요. 지금 하나. 피아노 특유의 스트레치 튜닝 때문에 저음부나 고음부에서 튠이 나가는 것까지 제어돼요. 2톤하고 풀콘서트. 확실히 풀콘서트가 금속성이 좀 강조가 되죠. 그래서 여러분이 야마하 신디사이저가 야마하가 아무래도 그랜드 피아노 제조사다 보니까 야마하 신디사이저를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 그랜드 피아노의 실제 원본들을 여러 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됩니다. 자, 이런 팬더 로즈 계열의 물론 일렉트릭 피아노도 세부적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는 이제 보컬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. 건반 그죠? 그냥 항상 칠 때 세게 칠 때 볼륨만 작은 게 아니라 아예 톤 자체가 달라진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. 요거보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벨 피아노라고 부르는 요런 일렉트릭 피아노 있죠. 자, 여러분들이 지금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톤을 들으면 DX라고 생각을 하시겠네요. 자, 피아노 전공 그리고 작곡 전문들 이 음색을 연주할 때 두 가지 주의하세요. 피아노처럼 너무 저음이나 고음이 매력이 없어요. 아니 이 소리가 열리게 되니까 고음을 진입하겠다.
만약에 여러분이 DX7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는 음반을 듣고 싶으면 딱 하나만 들으면 돼요. 태교 음악. 딱 감이 오죠? 태교 음악 들으면서 나오는 소리가 DX예요. 그리고 그걸